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전복도 먹고 소라도 먹고 갑각류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 잡식성 어종입니다. 그런데 얘를 잡다 보면 가끔 혹돔도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뭐냐면 바로 호박돔입니다. 이 호박돔이 남해나 제주도에 출몰한다고 하는데 제가 남해에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바로 날아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지금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오늘 호박돔이라고 이쁘게 생긴 물고기가 있거든요. 이 친구 잡으러 왔는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 아하, 귀여워. 또라이몽 주머니 아닐까 이네. 제주하면 뭡니까 이네. 또라이몽이야? 귤. 자, 정훈이랑 자 저희 동네 형이거든요. 반갑습니다. 복면 선장님이라고. 오늘 낚시는 이 형님만 믿으면 됩니다. 형님, 근데 여기 호박돔 진짜 나와요? 호박돔 모르지? 형님만 믿으라면서요. 한번 해보자고. 또 히트TV 웬만한 좋은 아이디어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기획 담당입니다. 자, 복면 형님이랑 여기서 낚시를 해볼 건데, 오늘 미끼는 얘는 뿔소라고 얘 아니고요. 자, 이게 개고동이라는 건데 제주도에서 굉장히 구하기 힘든데. 형님, 이거 어디서 공수하셨어요? 샀어, 돌돔 잡으려고. 근데 호박돔 잡재. 자, 개고동으로 호박돔 잡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플렉스예요, 플렉스. 자, 이렇게 똥꼬 쪽을 때리면은 개고동이 나와요. 얘도 아닌가 봐. 형, 이럴 때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깨야지. 너무 세게 깨면 개고동이 다칠 수도 있어. 살살 깨. 그다음에 살짝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 맛있게 생겼다. 집게 한번 물려볼래? 어, 형님, 그거 정훈이가 잘해요, 형님. 훈아, 유튜브가. 집회라고, 형님? 어. 새끼 형님, 났습니다, 형님. 집게만 이렇게 분리하고. 미끼가 비싸잖아. 그럼 집게만 또 따로 껴도 물 때가 있어. 집게 여기만 살짝 깨서 쓰면 또 미끼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돌돔을 잡을 때 보통 쓰니까, 호박돔이 아니라 돌돔은 마지막에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문다고. 그래서 제일 단단한 부분에다가 바늘 한번 껴줘. 관통을 시켜주는 거지. 그 다음에 살짝 누벼. 어, 자꾸 싸네.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으로 딱 빼주면 바늘 살짝 튀어. 와, 이거 호박돔이 환장하겠다. 형님, 근데 이 개고동 미끼로 호박돔 잡는 사람 저밖에 없죠? 나 처음 봤어. 이걸 잡자고 나한테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형님, 근데 드셔보셨어요? 미역국 끓여먹으면 맛있어. 근데 사람들 잘 안 먹지, 다 버리지. 근데 너네는 회로 먹을 거 아니야? 회로 할까, 형님? 잡고 나서 생각하자. 아~ 야, 돌돔 잡으면 방생해야 돼. 진짜로요? 가짜지. 형님도 낚시꾼이고만. 자, 첫 번째 캐스팅 해볼게요. 자, 이 낚시가 어촌낚시라 그래가지고 바다에 바위같이 올라온 데 물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인공 구조물을 넣어둔 거야. 아, 그래요? 살아가고. 그럼 여기가 인공 어촌이야? 어, 인공 어촌. 형님, 여기가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걸? 이게 어촌인데, 이런데 공간이 보이지? 이런 데가 어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보이는 거거든. 이런 데 숨어있는 고기를 우린 찾아서 잡는 거야. 이 안에 호박돔 있는 거죠? 호박돔 그럼? 무조건 있지. 자, 이렇게 보시면 낚싯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바로 구멍을 찾는 거예요, 구멍을. 바닥을 잘 느끼고 있는데 지금 여기 팽팽해. 안 팽팽해. 내가 보고 왔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팽창식 구명조끼 허리 타입입니다. 구명조끼 다 착용했어요. 배 탈 때는 필수예요. 안전 제일. 야, 뭐야, 너도 없어? 행님 친구들 밑에 많네. 뚜뚜뚜뚜뚜뚜하네. 근데 보거들은 바늘도 끊어. 너무 깔끔하게 먹은 거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간잼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 정훈이 닉네임 지금 간잼이로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야, 간잼이. 에이. 히트. 돔이에요? 아, 돌돔이면 안 되는데. 아, 호박이다. 뭐야, 호박이에요? 벌써? 와, 진짜 사이즈 좋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호박돔입니다. 아니, 돔 아닌 게 진짜 다행이네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이스. 와, 사이즈 진짜 좋은데요? 이거 보시면 이빨 보세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맛있겠다. 와우. 와, 후킹 정확해. 형님 역시 낚시꾼 맞네요. 봤죠? 제가 호박돔 여기 200마리 있다고 했죠 아까. 자, 근데 진짜 머리가 한번 만져볼까? 오, 뭐야, 약간 혹돔같이 말랑말랑한데? 그리고 비닐은 뭐 생선이랑 똑같아요. 자, 우선은 호박돔 킵해주도록 할게요. 한 마리 나온다고요 이게? 집에 가자. 아, 그럼 잡아도 잡아봐야지 형님. 돌돔? 자, 어창에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원래 보통 컨텐츠 하면은 한 8시간 촬영해가지고 끝나는데 벌써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여기 제주도 물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이제 쉬어도 되지? 잡아도 한번 잡아주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네가 보거가 잡아. 버진 그렇다고 봐야지, 형님이 알려줬잖아. 마초 형님 잡어 사냥꾼. 오케이. 야, 마초 형님한테 혼나겠는데? 돌돔 잡으라고 했다고? 거짓부터 봐야지, 형님. 와, 이거 실하네, 이거 실해. 바로 먹어봐. 위험해. 왜? 디스토마. 디스토마 맞아? 디스토마 민물고기인데? 민물. 얘 민물에서 오네? 근데 너 먹었잖아 저번에. 티가 먹었지 형님.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 했어 형님. 이거 빨리 달아서 해봐 형님. 제가 그 동네 형님한테 배웠거든요 형님. 간잼이 투하. 케이팅은 하면 안 됩니다 형님. 그냥 바로 그냥 얍 여기 있다가 그냥. 훈이가 오늘 못 잡고 있는지 알았어. 왜, 뭐가 문제야? 너 유치원 왔니? 아, 그러니까 꼬마 물고기만 잡지. 그래. 자, 정훈이가 아까 용치놀래미 잡았거든요. 이거 나중에 무늬 오징어 컨텐츠 할 때 쓰려고 우선 킵해놨어요. 오, 깎아 깎아 깎아. 히트.
와, 훈이 왔거든요? 저 뭐 같아? 거거잉. 이거 뭐야? 야, 임마! 야, 임마! 야, 니가 왜 나와? 자, 여러분들,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손 넣고 빼줘. 제가 잡았으니까 형님 행위 빼주세요. 아니야, 나 지금 카메라 들고 있잖아. 전 낚시대 들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럼 내가 해줄게. 은근히 형 시킨다고. 자,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가라. 야, 뭐야, 순식간이야? 야, 너 요새 나한테 쌓인 게 많냐? 아, 티나. 아, 그럴 리가 있나, 형님. 자, 복면이 형님, 히트! 이거 뭐, 돌돔 아니에요, 형님? 우와!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왠지 돌돔 같아, 이거는. 돌돔! 우와! 이게 잡어야. 잡아봤죠? 자, 돌돔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고, 콘텐츠가? 야, 마초 형님 오시라 그래. 자, 여러분들, 지금 돌돔 나왔는데, 순놈은 이렇게 줄무늬가 없어집니다. 크면 클수록. 야, 간잼이. 형님, 간잼이 안 왔어요, 지금. 지금 보관하 잡을 줄 알지? 평소에 쌓인 게 많았나봐. 때려! 그렇지! 먹었다! 뭐야 뭐야 왔어? 자, 정훈이도 히트! 야! 야! 이놈의 새끼! 야, 너 형한테 그런 거야? 근데 사이즈가 더 좋아졌어? 야, 이거랑 저거랑 뭐야? 둘 다 잡어. 같은 동급. 자, 이 보관은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호박이 괴롭히지 마. 너 잡어야. 네. 자, 킵. 뭐야, 형님 또 왔어요? 잡으면 돌돔인가? 재종아! 보고야! 야, 보고야, 너 왜 나오니? 자, 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아우, 좋아. 근데 보고 이빨 보시면 여러분들, 보고 치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보고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야, 그만 부풀어. 자,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한번 정훈이가 못해서 안 되겠어요. 야, 보고 걸러, 보고 걸러. 이제 올 때 됐는데? 다 무고 가시면 돼, 형님. 자, 이 어초 낚시는 바닥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느낌 좋아. 야, 바닥 찍고. 야, 보고 피해, 보고 피해. 친다, 친다, 친다. 오토! 히트! 뭐야, 가벼운데? 아니, 미끼 먹다가 내가 뺏었나? 아, 누가 따였네. 좀 잡을 때 이걸로 잡았거든요. 이게 필살기예요, 형님? 우리 보고한테는 내가 촛필살기 해줘야지. 아, 이 돌돔이 안 먹을 수가 없다. 아, 아니다, 아니다. 호박돔. 먹어, 먹어. 이게 뭐, 이거 잘라 먹은 거예요? 이거 빨리 채가지고, 여기서 요만큼만 먹었을 때 챈 거지. 아. 야, 이거 말도 안 돼! 힘이 왜 이렇게 세? 낚시 대기는 거 뭐야? 와, 형님! 와! 와! 와, 여러분들! 와, 대박! 와. 아, 뭐였어? 아, 줄을 너무 풀었어! 아, 괜찮아! 잡어야, 잡어! 괜찮아, 잡으니까 저희한테는. 잡아야. 잡으면 되잖아요! 돌사모에서 쫓아오는 거 아니야? 봐봐. 돌돔이 이빨이 세가지고 바늘이 잘렸네. 아. 잡으면서 안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쵸. 야, 뭐야! 형님, 고기 잡아 밥순깡? 제주도 사람 다 됐구만. 오, 힘쓰는 거 봐봐. 아우, 맛돌이. 맛돌이야. 야, 이거 100% 돌돔인데? 고기 잡아 왔음깡? 고기 잡아보고 싶습니까? 와, 돌돔! 야, 이거 살려야 돼, 이거 살려야 돼. 잡아도 살려야 돼. 나이스! 와. 야, 얘 크다, 얘 크다. 아, 나이스! 아, 형님 너무 오래됐다. 나이스! 아. 28cm, 40 초반이다. 와, 정훈이! 와! 이야! 역시 잡어 사냥꾼. 그래도 한 건 합니다, 있네. 형님, 빨리 잡아야죠. 아, 난 안 잡으려고. 나 잡어는 안 잡아. 야, 이빨 살벌하다, 살벌해. 오오오, 이빨린다, 이빨. 손맛 좋았을깡? 거짓 그렇다고 봤음깡. 자, 이거 킵해주도록 할게요. 어플 떨어져, 사진 찍어줘요, 빨리. 어플 하면 얘가 이쁘게 나와. 창 열었음깡? 잡어 킵. 잡어도 킵하는, 아이고. 야, 호박돔 잡아봐, 호박돔. 호박돔은 난이도가 조금 있네. 제주도가 아직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아. 그래, 이런 잡어 잡지 말고. 한 번 더 해볼게. 그래. 아강바리 치트키. 아강발? 집게발이 집게. 와, 이것도 형님 왔는데. 아, 왔어요, 형님? 우리 대상어조 호박돔인 것 같아. 호박돔이요? 힘이 호박돔이야. 오, 나 힘 잡아볼까? 아, 보고다.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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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이거 호박보고라고 새로 나온 애 있어. 배때지 빵빵한 게 그.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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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아니지? 제가 그럴 리가 있네,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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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되게 꼬슬꼬슬해, 이거 보면. 와, 맞네. 소리 들리지? 네. 사포해, 사포. 자, 얘는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왔어요, 형님, 왔어, 왔어. 뭐야, 진짜? 왔어, 왔어요. 아니, 뭔데? 응? 와, 힘세 봐봐. 이게 뭔데? 호박돔? 어. 고기 잡아봤음, 꽝? 그것도? 와! 아, 잡어야! 아, 잡어! 아, 잡어, 속상해! 잡어, 잡어. 아. 와! 자, 여러분들, 비싼 잡어 나왔거든요, 비싼 잡어. 한38 정도 되는 것 같아, 38.
맛있게 먹었네 얘. 맛있음 꽝. 또 침맨다, 또 침맨다. 자, 이 돌돔도, 와, 이쁘다. 우와!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저희들 마카메다, 이 자, 이 돌돔 킵해줄게요. 어창 안 열고 뭐함, 꽝! 열어, 꽝! 가거라, 킵! 아, 이게 잡어 같은 거 킵 안 하는데.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놔줄까, 이거? 뭐?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안 된, 꽝! 형님 왔어요? 왔다, 왔다, 왔다! 맛있음, 꽝! 아, 이거 호박도 많이 넣어, 어떡하지? 와, 형님! 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실 때라서 엄청 빳빳한데 이 정도면 되면 고기가 커요. 보인다 호박. 호박이다. 뭐야, 호박이야? 호박이다. 어디 있어? 호박이다. 와 호박이다. 호박이다 호박. 와. 아 미끼가 아 미끼 됐고. 이게 낚시 유튜버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정원이는 요리 담당, 고거 낚시 담당, 비유 정확한 대상어종을 노리기 때문에 나 돌돔 피해서 잡은 거야. 형님 그 잡어 좀 잡아 와요 그럼 형님. 아까 돌돔 놓친 거 봤지? 일부러. 아, 야. 이쁘다 이뻐. 얘는 근데 돔과에 안 속한데 형님. 얘 많이 비린데. 입 냄새 나오나 맡아봐 형님. 어우 씨, 코 물리면 바로. 어창 열어 꽝. 아이고 열었음 꽝. 들어가 꽝.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호박돔 두 마리 잡았으면은 오늘 낚시 이렇게 마무리하고 항해 들어가서 최종도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너무 수고했다. 야 또 낚시 유튜버 아닙니까? 자 오늘 최종도가거든요. 호박돔 두 마리하고 잡어 그 줄무늬 있는 잡어 몇 마리 나왔는데 우리 줄무늬 안 먹잖아. 그런 거 오늘 대상어종이 아니니까. 다음부터 잡어 잡지 마 알았지? 호박돔 잡아봤으면 꽝. 내가 또 잡아보니까 손맛이 좋더라. 부럽네 형님. 그 저희가 잡으라고 했던 그 돌돔은 제주도에 지인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 제가 선물해드렸습니다. 잡어여서 선물해도 돼. 저희 오늘 대상어종인 호박돔만 있으면 되니까. 그치? 자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오늘 잡은 호박돔인데 오늘 먹방은 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를 떠가지고 가져갈게요. 혹시 호박돔 맛있나요 이거? 맛있어요. 이 호박전을 만들어 볼 건데 괜찮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제주도에서는 좀 많이 잡히는 생선인가요? 하대 맞죠. 아 이거 하대 바다요? 어쩐지 저한테 잘 물더라고요. 귀엽다. 뒤에가 없어서 약간 징그럽긴 한데. 자 저희가 칼이나 뭐 이런 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한번 빌리는 겁니다. 콧대는 난이도가 꽤 있어요. 미끌거려가지고. 아 제가 잡았을 때도 되게 미끌미끌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순식간에 뜨시네요. 참돔 6초면 떠요. 참돔 6초요? 저 잡아옵니다. 살은 좀 윤기가 있는데 해뜨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음식이 약간 군소랑 비슷한 존재네요. 군소는 좀 자 여기서 2차 가공 비닐을 싹 벗길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거 호박돔 순살인데 만져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자 이거 가져가서 호박 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재밌게 제주도에서 낚시했는데요 진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트TV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히트TV에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광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서큘션인데요. 연세대 생명공학 박사 딸이 혈당, 콜레스테롤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혈관 영양제인데요. 자 이 서큘션이 판매량 21만개, 누적 리뷰가 1만개로 네이버 쇼핑 콜레스테롤 개선 부분에서 1위이며 오메가3와 홍국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영양제입니다. 오오아 이 갯벌 포장돼서 좀 깔끔하네. 혹시 그거 아세요?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이 없어서 단독으로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이 있는 홍국과 같이 섭취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독자적인 서큐시안 복합추출물 원료도 추가하여 리뉴얼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서큐시안으로 혈관 관리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배에서 한번 먹방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포를 미리 뜬 거고요. 자 이렇게 숙성을 약간 시켰 자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야? 호박돔 호박전 하려고 형님. 라임 있게 해야지 또 쇼미더머니 몰라? 호박돔 호박전 호전호전. 자 오늘 호전호전에 들어갈 에어박 먼저 잘라줄게요. 자르고 아, 이렇게 이쁘게 잘라주면 됩니다 계속.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배는 보면 형님 배여가지고 여기서 허락 맞고 촬영하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 썰어서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형님.
자, 에어박을 이렇게 다 채를 썰어줬으면 저희가 그릇이 없어가지고 일단 잇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에어박을 넣어주고요. 회로도 한번 맛볼래 형님? 너 살짝 맛보자. 경험이 중요하거든. 그거 어디 가서 이제 호박도 먹어봤다 하죠 형님. 형님 도톰한 거 좋아하니까. 자, 그럼 저도 요만큼만. 자, 먼저 회 한번 먹어볼게요. 초고추장 살짝 찍어서. 아, 잠깐만. 왜요? 초장을 너무 많이 묻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 원래 묻혀야 돼요. 냠냠. 그냥 회인데요? 혹돔 같아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형님 한 점 드려. 아.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요거 뱃살 쪽인데, 요거만 딱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단단한데, 뱃살 쪽은? 넣어주고, 다음에 계란. 오, 고급 스킬. 야, 봤어, 나 봤어. 봤어요? 두 개는 같이 안 깨지는 거지? 두 개는 안 깨지더라고요. 너가 못하는 거 아니지? 안 돼요 형님. 또 이거 되는 사람 댓글 달아주신다고 또. 절대 안 돼요 형님. 그 다음에 이거 소금인데요, 소금 간을 조금 해줄게요. 그래, 그냥 하면 심심해. 밑간을 좀 해줘야 되거든. 오, 좀만 넣어, 좀만 넣어. 그 다음 잘 저어주면 됩니다. 쉐킷 쉐킷. 그래. 오, 좋아. 그럼 모든 준비 다 끝났습니다 형님. 간단하네. 자, 불을 켜주고 빨리 올려주고, 자, 기름을 둘러줍니다. 좋아.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팬이 달궈졌으면 투하. 그냥 넣는다고? 그렇죠. 한 판 나오겠는데? 여기서 이제 숟가락으로 잘 펴줘야 됩니다. 약간 부족한 거 같은데? 야, 김정은. 네? 너 요리 담당 맞아? 오늘 야외 촬영이잖아요 형님. 오늘은 조금 미스테이크가 있어도 비주얼은 끝장나잖아요 형님. 비주얼은 좋은데 맛이 모르겠다. 맛있어요, 믿어봐요 진짜 형님. 제가 아까 부침가루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얘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호박돔 계란말이 아니야? 에헤이, 계란말이 해드려요. 계란말이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메뉴 갑자기 바꿀라 하지마. 이거 한 번에 뒤집기 돼? 아이, 어우, 근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형님. 되긴 되죠 형님. 배가 안 될 것 같아. 아, 김정은 부침가루 필요하다 그랬잖아 내가. 앉아서 그래 지금. 자세 위에서 지금 안 보이거든요 형님. 빈대떡 아니야 이거? 빈대떡? 이게 기름이 제대로 팬이 안 달가져서 그래. 자, 여러분들, 저희가 야외 촬영은 이렇게 요리가 약간 망할 수 있다라는 점. 아이, 망하다니 형님. 한 방에 뒤집습니다 형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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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올라이. 아, 이 정도면 됐잖아 형님.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정훈이 요리 망해가지고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거 보이시죠? 아이, 그럴 리 없죠 형님. 그리고 이렇게 무른 생선들은 익히면 맛있어요. 아, 여기에 케첩 찍어 먹고 싶네. 자, 이렇게 제주도에서 호박돔 잡아서 호전호전 만들어봤는데요, 맛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케첩인데 오늘은 간장 찍어서 먹도록 할게요. 자, 제주도에서는 이 호박돔을 잡어라고 생각해서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가끔 조림이나 이런 거 드신다고 하는데 맛이 궁금하네. 짠. 저는 그냥 내추럴로 가겠습니다. 냠냠. 쩝쩝. 뭐야? 맛있겠다 저거. 계란말인데? 응. 여러분들, 동태전이나 약간 참치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약간은. 자, 여기 호박전 있는 부분만 먹어볼게요. 아, 호박전이래. 호박돔 있는 부분만 먹어볼게요. 아, 익으니까 식감도 다르죠. 자, 이게 아까 살이 물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드러워졌어 굉장히. 확실히 익히니까 맛있네 형님. 이거 완전 그냥 계란말이 같아요 계란말이. 괜찮은데? 맛있어. 크게 한번 먹어보자. 이거를 약간 마르면 그냥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 아, 형 이거 먹어요. 아, 네가 많이 먹는 거. 아, 형 이거 먹어요. 아, 나 좀만 먹어. 아, 형 이거 먹어요. 형 사람들 살 빠지면 뭐라 해요. 다이어트 중에. 냠냠. 게살 형이 다 뺏어갔다고 사람들 난리 났어요 지금. 얼굴 잘 먹는다. 호전호전 하는구만. 너 지금 이거 뒤집어 엎을 뻔했다 너 지금. 형님 계란 맛이 너무 강해서 그냥 계란말이 같아요 진짜. 계란말이야. 계란말인데 토핑이 들어갔는데 좀 부드러운 동태전 같은 느낌이야 그냥 딱. 자, 오늘 또 호박돔 잡아주신 봄현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야, 괜찮은데? 괜찮죠? 야, 그냥 이거는 뭐 그냥 호박전인데 젓가락 좀 줘봐. 간장 찍으면 더 맛있어요 형님. 아, 간장 안 찍어도 돼 이런 거. 소금을 왕창 넣더라고. 맞아요. 소금 간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 날라와가지고 정훈이랑 봄현 형님이랑 같이 낚시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서큐시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